다 끝내고 올라온 거예요? 이거 어제 그 봉투 아니에요? 솔직히 말해줘요. 이 봉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이 봉투 모른다고 했잖아요. 왜 자꾸 그래요? 섭섭해질라 그래요. 부탁이니 솔직히 말해줘요. 뭘 말이에요? 정말 왜 이래요? 어제 유치원 체육대회에 갔었어요.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하면 1등 도장을 손등에 찍어주죠. 내가 아는 남자아이는 걸음이 느려서 1등 도장을 손등에 한 번도 찍지 못했어요. 그래서 1등에 1등 도장을 손등에 복사했죠. 혹시 입술에 바르는 것이 있나요? 이렇게 해서 1등을 복사한 거죠.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? 이 비행기표가 들어있던 세나 씨의 봉투와 지선이가 들고 있던 봉투가 바뀌었다고 했죠. 그러니까 세나 씨의 말을 따르자면 이 봉투는 원래 세나 씨의 봉투였죠. 네. 그러니까 바뀐 거죠. 지선이가 갖고 있던 봉투에는 오피스텔 계약서가 들어있었어요. 도장 인주도 아직 안 마른 새 계약서가 들어있었던 거죠. 용태형의 도장이 보이죠. 봉투는 원래부터 내 것 하나밖에 없었고 이 안의 내용물을 바꿨던 거예요.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. 내게 왜 거짓말을 하는 거죠?